안녕하세요. 진무화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여기는 인천 괴산동 경인교대역 2분 거리에 있는 고급 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3룸에 화장실 두 개가 있는 층고가 굉장히 높은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주차장입니다. 주차는 1대1로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잘 시공된 현장입니다. 두 동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조망이 좋은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현장은 각 세대마다 개별 창고를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층고가 좋은 방 3개짜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바닥은 블랙톤에 폴리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4칸이 여유있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칸은 전신 거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3면동 슬라이딩도 설치 예정입니다. 들어가는 전실이 굉장히 넓고요. 거실의 폭은 3m가 나오고 있습니다. 4인용 소파 배치 가능하고 여유 있는 공간이 남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예정이고 전열 교환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이 층고가 상당히 좋은데요. 보시면 다른 집에서 볼 수 없는 펜트하우스급 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실의 향은 남동향이고요. 거실 앞에 폭이 좁은 테라스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망이 상당히 좋고요. 이 현장은 경인교대역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현장입니다. 주방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주방은 기역자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사각 싱크볼 시공이 되어 있고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상부 쿡탑 시공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3대 이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식탁은 10인용까지 놓을 정도의 길이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방이 어느 집보다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이쪽 벽면도 1m 50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납장을 하셔도 좋을 만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방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안방 사이즈도 5m가 넘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예정입니다. 안방에서 보는 조망이고요. 층고도 상당히 좋습니다. 부부 욕실인데요. 치마용 양변기와 하부띠움 시공된 세면대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휴지거리도 매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도 두 개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의 층고도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도 침대, 책상, 옷장까지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요.
가영 도시리 한평 반 정도 시공이 되었습니다. 세탁기를 연결할 수 있는 수단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문의 향은 동남향입니다. 세 번째 방이고요. 침대, 책상, 옷장까지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 층고도 상당히 좋습니다. 메인 화장실입니다. 치마형 양변기 흑대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하부띄움 시공된 세면대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젠다이 선반도 두 개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여유 있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대형 슬라이딩 수납장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경인교대역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고급 빌라인데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고요. 대형 주방이 있는 현장입니다. 5층 탑층에 있는 현장이라 층간소음 걱정이 없고요. 계산동이나 경인교대역 근처에서 고급 빌라를 찾는다면 이 현장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